있는데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마감을 해주는. 그래서 만약에 KTX나 시내버스처럼 가속도가 좀 크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안전벨트 없이도 그렇게 큰 위험한 사고를 만날 수 있죠. 기차에서 가장 큰 사고는 오늘 다들 소개해드린 같은 그런 보도를 보셨었는데요. 기차가 탈선하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고는 한 선로를 잘못해서 한 선로 위에 반대로 진행하는 기차가 전부 그러면 똑같은 진량을 갖고 있는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고속도로 선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죽는 거면 엄청나게 헛소 쉽다. 110km.